이제 이거 말하고 마치도록 하죠. 나는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이 없어. I have no desire to have children 하면 되겠고, 그 공원에 다람쥐가 없다. There are no squirrels in the park. 나는 차를 사기에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다. I have 충분한 돈이 갖고 있다. 그럼 I have enough money to buy a car. I have enough money to buy a car. 나는 가방 속에 일만 충분한 적이 있다. I have enough books to read in my bag.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 촬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유니크 속성 용법 반드시 여기서 완전 외워봐. 독서리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. Have a nice day. Bye bye.